데뷔전 이후에 정말 오랜만에 승리했는데 네. 승리한 소감이 좀 어떠세요? 와, 일단 저 되게 열심히 운동했고요. 그리고 관장님 우리 대환이 형 너무 고마워하고 우리 형수 형 그리고 스튜어 고맙고 일단 여자친구 아 제일 늦은 나이 시작했는데 계속 만나는 다음부터 적거든요. 근데 그 이후에도 계속 희망 주고 할 수 있다고 믿어줘서 고맙고 저희 부모님께 맨날 못난 아들이었는데 이번엔 제대로 집에 내려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오늘 레슬링 테이크다운 방어를 되게 많이 준비하는 것 같던데 네. 좀 어떻게 경기 전략을 좀 들고 나오셨어요? 저도 그랬고 선수고 호준인 선수도 그랬고 선수기 때문에 다리가 잡히면 약한 걸 알고 있어요. 그래서 호준인 선수도 이제 계속 다리 태클 들어오는데 저희 이제 관장님이 갑자기 너 그거 태클하고 약한 것 같아 라고 했는데 아 그런가요? 했는데 그렇게 해서 계속 한 2주 정도 계속해서 했거든요. 태클 마노를 이제 관장 역시 좀 관장님 약간 팔레긴 한데 이런 거는 딱 맞추시더라고요. 그래서 잘 마무리했습니다. 태클 마노 잘 하고 한번 깔려가지고 네, 그때 계속 당했었잖아요. 네. 그때 좀 왜냐면 제가 이제 어쨌든 헤비급 많이 없고 레슬러가 없기 때문에 깔리면 저도 되게 당황을 많이 하는데 이번 시합 끝나고서 되게 엄청 좀 많이 늘었을 것 같고 이제 좀 이제 이겼으니까 그리고 이제 아우르 코로나 최영모 선수랑 한번 해보고 싶은데 아우르 코로나 제가 좀 너무 잡기가 어려운 것 같고 위치가 최영만 선수 한번 해주시죠. 최영만 선수에게 한마디. 아, 그 중국 가서 이상한 자꾸 지구러는데 나랑 한번 시키지 말고 나랑 한번 해요. 형, 나한테 형 잘못한 거 있잖아요. 보여줬대. 한번 해요. 도망가지 마요. 마돌이 형 미안한데 내가 최영만 먼저 할 거예요. 돌아가지 마요. 했습니다. 그 잘못한 게 있다는데 그게 어떤? 제가 어디 갔어? A 없다는 소리 안 듣는데 대회사 측에다가 그 자기 기자회견 아우르랑 하는데 저랑 토요타 보고 싶어서 레몬을 하는데 저랑 토요타랑 시합 전날 커피 마시고 시합 집중이 됩니까? 그래가지고 그리고 계속 제가 인사인데 안 받아주시고 한번 그냥 깔끔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. 남자들끼리 뭐 그 서로 오해가 있는 거면 회의자 내려 풀면 되는 거고 제가 누구한테 뭐 도전을 짬밥은 아니지만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다 왔습니다. 팬분들께도 제가 오늘 진짜 졸전을 펼쳤는데 나중에 좀 더 완성이 되면 정말 멋있는 한국의 진짜 케인 벨라스케즈 같은 선수가 되겠습니다. 지켜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더 지켜봐주세요. 감사합니다.